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길르앗 장로들과 협상을 통해 길르앗의 머리가 된 입다가 이번에는 암몬 자손의 왕과 애교 협상을 벌립니다. 이것은 전쟁을 하기 전에 보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암몬 왕은 현재 이스라엘 두 지파반이 소유한 요단 동편의 땅은 본래 그들의 땅이기에 반환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입다는 먼저 이스라엘이 암몬과 모압 땅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은 아모리인의 두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했으므로 쳤을 뿐이고 그 땅을 이스라엘로 차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은 모세 당시 모압 왕 발락이 그 일로 이스라엘에게 시비를 하거나 전쟁하지 않았는데 300년이 지난 지금 그것을 자기의 용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비록 입다의 이런 외교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끝이 났지만 최대한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입다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일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입다는 비록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났고 또 험난한 인생 속에 잡류들과 어울려 살았지만 누구보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처지로 인해 비관하고 낙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음을 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도도 동일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성도의 전체 선만큼은 잃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경륜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되고 방식이 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성도답게 내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일하시는 또 그 일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담대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고 또 우선시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암몬 왕처럼 자신의 힘으로 모든 논리를 정당화하려 했지만 낙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작정하신 뜻이 있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지금 암몬 왕이 주장하는 암몬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후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할 때 에돔, 모압, 암몬 형제 국가였기에 절대로 침공하지 말라 하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길르앗 지역은 당시 아모리 왕 시온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이스라엘이 정복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길르앗 지역을 차지한 것은 전혀 문제되는 일이 아님에도 암몬 왕의 명분은 그들의 땅을 되찾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리가 아니라 힘의 논리에 한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정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불의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악이 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순리를 떠난 명분은 어떤 경우에도 합당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이 정의라고 외치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성도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순리를 쫓아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답게 하나님이 작정하심을 따라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오늘 하루도 암몬왕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기업을 순례 방법이 아니라 힘으로 빼앗고 주저앉게 만들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은혜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